Hi, I'm Rusboy from TSM, and this is my roller coaster guide to Jinx Thresh. Jinx Thresh는 라인전도 무난하고 후반에도 강력하면서 미드게임에서도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조합입니다. 딱한 가지 단점은 좋은 탈출기가 없다는 것과 CC에 의존해야 된다는 조합이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정확한 상황에 픽하고 플레이어가 조합에 숙련되어 있다면 초반, 중반, 후반 모두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조합입니다. 징스와 W와 A는 맞추기 힘들지만 맞췄을 때 강한 보상이 있고 쓰레쉬의 CC로 이 스킬들을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징스의 부족한 탈출기를 랜턴을 이용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2레벨의 중요한 바텀이기 때문에 징스의 Q를 이용해서 푸시 주도권을 잡도록 시도해 보세요. 쓰레쉬와 적절하게 상대방을 블로킹하면서 징스가 라인을 밀어주면 쉽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푸시에 성공했다면 안전하게 파밍하면서 CC 각을 보고 푸쉬에 실패했다면 중반에도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파밍합니다. 갱홍 또한 좋기 때문에 초반 주도권을 포기하고 3, 4레벨에 갱을 불러도 좋습니다. 5, 6레벨은 징스 쓰레쉬 조합의 데미지가 폭발하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물에서 킬을 딸 필요 없이 라인 주도권 위주로 플레이하다가 정확한 각이 나왔을 때만 써주도록 합니다. 레벨이 높아질수록 징스의 사거리가 길어져 라인을 관리하기 더욱 쉬워집니다. 변수가 생겨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갱을 부릅니다. 징스 쓰레쉬는 일반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둘이 떨어져서 딜링을 합니다. 쓰레쉬의 상대방을 떼어내는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브루저의 대쉬기가 단순하다면 괜찮지만 대쉬기가 복잡하거나 플래시가 있다면 원딜과 붙어서 떼어내는 게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딜링을 하다가 브루저가 원딜 쪽에 붙거나 원딜 쪽에 문제가 생겼다면 랜턴을 타고 쓰레쉬 쪽으로 건너가 데미지를 다시 뒀습니다. 징스 쓰레쉬는 푸시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갱을 부르는 것 외에는 딱히 없으므로 갱킹을 받을 수 없다면 푸시당한 것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푸시당할 것 같으면 팀원들과 미리 말을 맞춰 갱킹을 준비하거나 로밍을 요청하세요. Thanks for watching my Jinx Thresh Guide. If you have any question, you can see me at Rusboy Anywhere.